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. 행복띠 강지영입니다. 심심하지 않고 삼삼하게 달달하지 않고 달보들레하게 알랄하게보다는 칼칼하게 한끗 차이로 아주 달라지는 것이 맛의 세계인데요. 우리는 조금 더 약간 덜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려고 애쓰곤 합니다. 조금 더 부으면 넘치고 약간 덜 부으면 모자라는 이치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. 사연의 숲에서 찬양을 부르다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지난주일에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.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아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네. 저도 예전에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힘이 되었었는데요. 찬양을 부르면서 일부 찬양 인도해 주셨던 지승진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해졌답니다. 치료에 집중하시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꼭 케어하셔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. 힐링타임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. 그리고 일부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. 와, 찬양팀의 주병미 집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지난 주일에 나왔던 주사랑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으로 은혜 받으셔서 사숲찬에 직접 공유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. 치료에 전념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실 지승진 목사님께도 마음을 전해주셨네요. 늘 산곡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뵙기를 기도합니다.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연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일부 찬양팀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. 늘 기도하겠습니다. 주병미 집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. 찬양 선물 보내드릴게요.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.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.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.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.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
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.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.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 아멘. 은혜로운 찬양 선물 감사합니다. 오늘 사습찬의 두 번째 찬양 신청은 익명의 육교구 청소봉사를 하시는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육교구의 청소팀은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이다. 깨끗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 청소가 끝난 곳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난다. 두 달씩 청소구역이 바뀌다 보니 미리 조를 짜서 알려드리는데 스케줄이 안 맞는 분이 단체톡을 알리면 어느 분 하나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일정을 바꿔가며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. 어린 자녀 손을 잡고 나와 봉사하는 젊은 집사님, 남편과 함께 나와서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청소해주시는 순장님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의 자녀가 대신 나와 씩씩하게 청소를 돕기도 한다. 힘들고 굳은 일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육교구 청소팀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. 우와,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어벤져스급으로 솔선수범하시는 멋진 육교구 청소팀 정말 대단하십니다. 이렇게 모든 순식구들이 다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나서서 항상 도와주시는 육교구 청소팀 성도님들, 그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십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육교구 청소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. 찬양 선물 보내드릴게요.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.
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.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.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.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.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.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.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.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리라는 세계는 결국 균형과의 씨름인 것 같아요. 한 끗 차이로 맛이 달라지니까요.
우리의 일상도 요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. 가끔은 평범한 일상이 예측하지 못할 일들로 흔들리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의 하루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평범하지만 멋진 일상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시간,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.